날씨 너무 좋다. 어머, 산 막 이 저기 막 소갈머리가 다 보이네. 햇볕도 좋고 가만히 있어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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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, 저런 장독이 있다는 것은 직접 담궈 드신다는 건데요. 근데 물을 꺼내세요? 전 장독에다가 때로는 저렇게 신선하게 보관하거든요. 올해는 작황이 좋았어. 좋아가지고 그냥 꺼내는 척죠. 너무너무 크다. 장독 때의 채소는 제가 이제 가을거지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호박이나 가지 같은 거 많이 심었거든요. 그 속에 넣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되죠. 아휴, 한 입 크기로 썰어놨다가 말려서 겨울에 저기 이게 요리도 해 먹고. 예. 아, 가지 같은 경우는요, 그렇게 말려서 먹으면 훨씬 더 햇볕 받아서 뭐 비타민 뭐 D나 비타민 C가 더 풍부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용으로 말려놔요. 그러면 이제 가지가 안 나는 철에도 나는 즐길 수가 있잖아요. 그게 다 이 금은부와 같은 건강 때문이라 해요. 아우, 맛있겠다. 노랗게 잘 익었네. 호박죽 만들어 먹고 싶다. 어우, 옛날에 진짜 이 무말랭이 없으면은 도시락 반찬은 할 게 없었어. 국민 반찬이야, 국민 반찬. 이 무는 아유 가지야 무야 맛있게 잘 말아거라. 맛있게 잘 말아거라. 아, 너무 소녀 같으세요. 저 저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봄에는 애호박해서 먹고 이렇게 가을 되면 늙은 호박 가지고. 나는 애호박만 이렇게 찌개해서 먹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어우, 늙은 호박이 더 구수하고 더 맛있어. 고소하다. 그다음에 물을 짜작짜작 이 정도만 부어야 되겠다. 보리새우 좀 넣어볼까? 보리새우 비싸지 않습니까? 간도 되고 많이 그렇게 영양 많이 안 비싸요. 어, 그래요? 네. 비싼 건 보리굴비고요? 그렇지, 보리굴비가 비싸지.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. 굴비랑 새우는. 콩담백. 콩 좋아하니까 새우젓 조금만 넣을까? 이 정도. 우와, 그다음에 새로운 요리네요, 진짜. 호박국만 먹으면은 조금 슴슴하니까 부추. 전 또 뭐 따로따로 막 이렇게 해 먹으면 또 복잡하고 시간 걸리잖아요. 복자리처럼.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 곳에 다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. 아, 호박국이 드디어. 저거 되게 맛이 궁금해요. 아, 맛있어요. 상상이 안 되는데. 아, 저는 뭐 된장국처럼 끓이실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. 네, 저는 좀 맑게 먹는 편이에요. 아유, 날씨가 좋아서 어디서 먹어도 맛있겠다. 아,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다. 와, 건강식. 어머, 어우, 신이시여, 진정으로 이거 김부아가 만들었습니다. 어머, 진짜 너무 맛있다. 아니, 1인 크리에이터 같아요. 별 양념도 안 넣었어. 이야, 세상에, 별 양념도 안 했는데. 호박하고 호랑이콩하고 보리새우. 어머, 근데 진짜 맛있네. 한 번도 조합을 해본 적이 맛있다. 없는 그런 식재료들이라. 야, 부추하고 사과하고 같이 이렇게 무치니까 되게 맛있네, 나물이. 부추 사과의 조합도 특이합니다. 저는 식습관이 되게 좋다고 진짜. 좀 생각을 해요. 그 염분을 줄이는 그런 식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. 그리고 조금 덜 자극적이게 맵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고. 또 이 계절에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혈당 체크를 해야지. 아, 매번 체크하시는군요. 아, 수치가 나왔네.
식후에 재는 혈당이 저 정도 나오는 거면 수치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? 굉장히 잘 나오신 거예요. 네. 보통 식후에는 혈당이 우리가 140mg/dL 이하가 이제 정상이다라고 보는데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시고요. 이게 200이 넘어가면 당뇨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140에서 200 그 사이 단계에 있으면 전당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.